여러분 안녕. 화장품계의 바이블, 화장품계의 경찰관, 화장품 고관 여자애들에게 끝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라초이스 마켓 시작합니다. 아까 드디어 왔다. 많이 아이의 극아이 아이 이벤트에 가는 것을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행사 초대에 응해서 간 브랜드가 폴라초이스인데 거기서 이제 또 따냈죠. 폴라초이스 마켓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마켓 잘 안 하는데 소설님이라면 하시길래 성사가 됐습니다. 뜸 들이고 뜸을 아주 잘 들여서 갖고 온 마켓입니다. 가격 할인 너무 좋고요. 폴라초이스 본사와 함께하는 소설 마켓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제가 리뷰했었던 저 때문에 정말 많이 구매하셨대요. 폴라초이스의 0.3% 레티놀 플러스 2% 바쿠치올 트리트먼트 정가가 87,000원이에요 근데 19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들 선착순 200명으로 모든 분들께 갑니다. 자, 그리고 구매인증 이벤트 이 영상 밑에 구매인증 해주세요. 주문번호를 써주시면 이거 신상입니다. 폴라초이스의 캄베리어 프로텍트 미네랄 선스크린 선크림 드릴게요. 가격이 59,000원입니다 30명 갈게요. 뭐 많이 준다. 많이 주죠. 그리고 내돈내산 이벤트 우리 구독자님께 드리는 선물 이번에는 지방스위 쓰러 왔습니다. 구매왕 두 분께 드릴 거고요. 짜잔. 지방씨 반지갑이고요. 로고 있고요. 카드 넉넉하게 들어가고 원래 여기가 동전 넣을 수 있는 데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넣고 다니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68만원 됩니다. 이것도 반지갑 빅 로고 반지갑입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젠지 스타일 이것도 마찬가지로 60만원대. 퀴즈 맞춰주신 분들 이 영상 끝나고 퀴즈 정답 맞춰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세 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깜찍한 게 갑니다. 카드 지갑인데요 가격은 30만원대. 귀여워요. 핑크 화이트 치마 화이트 아까처럼 원래 지갑은 좀 무난한 컬러 쓰더라도 카드 지갑 같은 경우는 좀 섹섹하고 예쁜 거 쓰셔도 괜찮거든요. 선물 주는 느낌. 고성하다 오늘도. 자, 기다리셨던 구성과 가격입니다. 소라사도 단독이에요. 이렇게 세 가지 구성이 피부 시너지업 트리오 구성이고요. 공구 요청이 가장 많았던 제품이 바로 이 제품. 나야시나마이드 10% 정상가가 69,000원입니다. 프로콜라겐 멀티펩타이더 부스터 정상가가 87,000원입니다. 가격이 좀 세죠. 히알루로닉 부스터 정상가가 56,000원입니다. 총 다 더하면 212,000원이 정상가. 근데 35% 할인해서 137,800원입니다. 정말 이 가격이 좋은 가격인 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검색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도 쉽지 않은 가격이고 그리고 폴라초이스 같은 경우는 짝퉁이랑 이미테이션 이런 것들을 막 중국에서 막 갖고 그렇더라고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본사 유통 제품을 쓰시는 게 가장 안전해요. 유통기한도 그렇고 당연하죠. 오도한 거 바르고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되게 골치 아프대요. 폴라초이스가 엄청 애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선택 2번 갈게요. 톤업 볼륨 듀오 세트 이 두 가지 구성으로 맞춰드릴 거고 69,000원, 87,000원에서 32% 할인율로 106,000원입니다 20% 나야시나마이드도 갖고 와달라 요청 많이 하셨죠? 단품으로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리는데 정상가가 73,000원이에요 근데 공구가로 27% 할인 받으셔서 53,200원입니다 드디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 되었다. 폴라초이스가 좋은 거 다 하세요. 근데 가격이 넘사다.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달려! 나야시나마이드 어디에 좋은 성분인가요? 아시죠? 대답하고 계시죠? 미백이 기본입니다. 멜라닌 세포가 내 피부에 있다가 올라와요. 커트, 억제할 수 있는 성분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염증을 줄여주죠. 여드름, 트러블성 피부에 이만한 성분이 없어요. 피지를 조절해줄 수 있는 그런 성분. 장벽을 탄탄히 하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면서 항노화까지 관여할 수 있는 만능 치트키. 어떤 성분에 껴서 넣어도 되고 순서도 상관없고 심지어 레티놀 비타민C 같이 까다로운 친구도 나야시나마이드 다 섞일 수 있어요. 나 피부 관리 좀 한다. 피부에 대해서 고무 많이 했다 하시는 분들은 나야시나마이드를 제 1순위로 꼽는 성분이 맞습니다. 진짜 성격 좋은 우등생 느낌. 네. 성격만 좋은 게 아니라 일도 잘해. 최고로 승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성분이죠. 말해 뭐해 입 아파. 콜라가 잘하는 건 성분의 배합을 안정성 있게 놓는 건데 미백 성분에 특화되어 있는 비타민C 유도체를 같이 넣어요. 항산화에 또 특화되어 있는 베타글루칸 코엔자임 큐템 성분을 넣습니다. 서포팅 성분 모였을 때 시너지를 놓을 수 있는 성분의 배합이 최고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제품입니다. 제형이 너무 좋아요. 제형이 최고죠.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예요. 하얗게 일어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꾸덕하게 만들어서 막 때처럼 밀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워터리한 제형. 물처럼 떨어지는데 산뜻하게 마무리. 흡수 다 된 것 같아. 진짜 빠른 흡수력. 내가 너무 좋아해. 울퉁불퉁한 결을 잡아줘요.
화끈해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피부가 환해진다라는 걸 다음날 일어났을 때 느끼실 수 있는 성분입니다. 어떤 분들 쓰시면 되냐? 여름 동안 모공이 많이 늘어졌죠. 피지를 말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피지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피부에 변색, 색소가 많이 올라오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나야시 나마이드의 정성. 10% 쓰면 20%는 네.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제가 10%를 계속 쓰다가 이제 10%가 너무 적응된 것 같은데? 좀 더 센 건 써보고 싶은데? 전기 충격 주는 것처럼 피부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를 제가 사봤죠. 20%는 뭐가 다르냐? 색깔부터가 다르죠. 그리고 물처럼 흐르지 않고 약간 점도가 있습니다. 시럽 같은 느낌이죠. 좀 더 도톰하게 발리면서 매끄러워지는 사용감이에요. 처음에는 보습감이 조금 더 있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산뜻해집니다. 건조한 사람들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쫀득한 사용감. 많은 양만 바르지 않으면 하얗게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모든 나야시 나마이드는 어디다가 껴서 다 쓸 수가 있어요. 자극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20%니까. 역시 폴라.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20%인데 자극이 이렇게 없는 게 처음이었어요. 이건 약간 오버일 수도 있는데 모공이 사라졌나 할 정도로 모공이 안 보이는 것처럼 매끈해지는 느낌. 그리고 정말 피부 톤이 달라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계속 써도 될까?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조금 무서울 정도? 이봐, 여기 지금 피지 말린 거 보여요? 20% 쓴 거? 보이죠, 눈으로? 얘 효과 진짜 좋아, 20%. 그래서 폴라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하느냐? 아침에는 10%, 나이트에는 20%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더 바르면 어떻게 돼요? 20%? 네. 이 정도면 충분한데? 많이 바 욕심내지 마. 적당량을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바르면 하얗게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잘 만들어. 아니 근데 수량만 이렇게 조금 갖고 올 거면서 이렇게 부탁 그러면 난감하네. 다 메이드 인 USA잖아요. 귀하신 분들 비행기 타고 옵니다. 프로콜라겐 멀티펩타이드 부스터입니다. 펩타이드가 단백질의 구성 요소죠. 내 피부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게끔 신호를 보내주는 성분이에요. 근데 이 펩타이드가 자연 상태에서는 좀 안정화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6가지 고도로 안정화된 펩타이드를 선정해서 넣어요. 특히 트라이데카 펩타이드는 주름에 특화되어 있는 펩타이드입니다. 15분, 즉각적으로 15분이 흐르면 피부의 잔주름이나 표정주름이 완화된다는 결과가 있거든요. 표피가 있고 진피가 있잖아요. 여기에 얇은 막이 있어요.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펩타이드가 작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피부 속에 26.7마이크로미터까지 침투를 한 걸 확인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써요. 이 조합 정말 좋아요. 혹시나 기기를 갖고 계시다면 스페셜 케어로 써보세요. 제 나이트 루틴으로 나왔던 제품이고 폴라는 펩타이드도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폴라 초이스는 인공 색소, 착색제, 인공 향을 절대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단백질 특유의 원료치가 나요. 무슨 냄새지? 단백질 냄새나 뭐 한 거죠? 근데 그게 원료는... 네. 근데 흡수되고 나면 냄새가 사라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원료치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 펩타이드를 바르는 느낌.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처지기도 하지만 이렇게 땅콩형 얼굴이 되는 게 지방이 빠지면서 탄력이 같이 빠지니까. 근데 피부의 구조를 튼튼하게 올려주면서 피부의 선을 관리할 수 있는 제품. 목에 바르셔도 좋아요. 나는 안티에이징, 주름 탄력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데 레티놀이 너무 자극적이라서 못 써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러면 이 펩타이드 쓰시면 좋습니다.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4주간 사용하면 전반적인 탄력이나 주름에 정말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펩타이드가 이겁니다. 방구 냄새까지. 마지막 제품은 히알루론산 부스터입니다. 정말 오래전에도 소개하지 않았어요? 기억나요. 제가 얘 보고 저 이거 증정용이나 여행용인 줄 알았다고 너무 조그매서 본품인 거 알고 깜짝 놀랐던 거. 너 자꾸 그럴. 속수분 치트키로 소개를 예전에 정말 예전에 했었죠. 그리고 최근에는 모델링팩 쓰기 전에 속건조가 심할 때 이 친구를 쓰고 모델링팩을 씁니다 라고 관리법을 알려드렸어요. 히알루론산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자기 무게 1000배 이상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천연 보습 인자예요. 이걸 계속 활성화시켜줘야 되죠. 나 써봤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히알루론산 쓰고 뭘 느꼈냐면 속수분을 잡고 속건조를 잡는 히알루론산은 이 친구가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이게 5만원이라니. 이거 너무 비싸. 퀄리티 좋은 원료를 넣고 농도 짙게 넣고 배합비가 정말 좋고 서포팅 성분 그 모든 것들이 좀 완벽하달까? 그게 폴라초이스의 장점인데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게 가장 큰 단점이죠. 무조건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들어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피부 최상층부에는 고분자 그리고 그 밑에 기저에는 저분자 각각의 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젤 타입이죠. 그래서 이 친구야말로 정말 어디나 껴넣기 너무 좋습니다. 단 선크림만 섞지 않으시면 됩니다. 선크림에 섞어서 쓰면 자차 기능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히알루론산은 이렇게 바르지 마시고 두드리면서 발라주세요. 그러면 흡수가 됩니다. 히알루론산 원래 흡수 잘 안 되는데 이제 잘 된다. 엄청 많은 양을 바르지 마시고 한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린다 정도면 돼요. 지금 바르신 것보다 적게. 다른 히알루론산도 좋은 게 요즘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농도가 아주 농밀한 히알루론산 그리고 피부에 탄력 있는 수분감을 낼 수 있는 히알루론산 이 제품이에요. 밖에 나가서 파운데이션 금방 갈라지시는 분들 진짜 토너 크림만 발라도 나는 너무 건조해서 죽겠어. 그리고 난 유분기가 자꾸 올라오는데 속은 계속 건조해서 타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히알루론산입니다. 이 세 가지 화장품을 어떤 순서로 바르시나요? 단독으로 쓰겠다 하신다면 묽은 거에서 되직한 걸로 가는 게 스킨케어의 기본인데 가장 묽은 나이아시나마이드가 첫 번째 그 다음에 펩타이드 이렇게 낮에 쓰시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갖고 계신 크림, 수분 크림 어떤 것도 좋습니다. 밤에 쓴다고 한다면 20% 나이아시나마이드 쓰시고요. 집중적으로 재생관리가 좀 필요하잖아요. 밤에는 펩타이드 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히알루론산까지 쓰시면 완성이죠. 구성만 사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대신에 나이아신 쓰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화장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셔야 되는 것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 부스터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에 섞어서 쓰셔도 돼요. 기존에 뭐 소셜마켓에서 산 어떤 것도 좋아요.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조합이 되는 라인업들입니다. 이거 왜 좋은지 알아요? 플라초이스 치고 최고 좋아. 레티놀 0.3%면 중고강도 정도 돼요. 여기에 바쿠치올 식물성 레티놀 대체제까지 들어가서 자극은 줄였습니다. 로션처럼 발려요. 역시나 제형감 잘 잡았고 매끄럽죠. 결이 진짜 예뻐지고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정상화시켜주는 제품이에요. 제가 레티놀 이거사에서 극찬했던 바로 그 제품. 왜 얘는 공부 안 가져왔어요? 왜? 조용히 이번에는 폴라초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문하시고 주문번호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 영상 밑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퀴즈 나갑니다. 오늘 보여드린 성분 중에 성분명을 맞춰주시는데 똑똑하지, 성격 좋지, 일 잘하지, 혼자서 다재다능하게 열일할 수 있는 바로 그 성분 8글자 이 영상 밑에 남겨주세요. 폴라초이스를 하니까 감회가 되게 새롭더라고요. 20살 재수할 때부터 썼어요. 그 매장에 들어가서 진짜 다 발라보고 엄청 마음이 두근거렸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마켓이 되게 의미가 큽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 안녕. 문과만 끝내는 거 아니죠? 맞아요.